안녕하십니까, 우리 유튜브 시청자 여러분들. 자, 오늘은 제가 지렁이를 새로 구매를 했습니다. 제가 초등학교 때는 스티로폼 상자에다가 어떻게 키웠는데도 되게 잘 컸는데, 제가 작년에만 한 3-4일 정도 시도를 했는데 결국에는 다 죽었습니다. 네, 이유는 잘 모르겠고요. 그래서 이번에 다시 구매를 해서 키워볼까 하면서 세팅을 어떻게 할까 구상을 하다가, 이번에는 낙엽을 좀 주로 깔자고 생각을 하고 낙엽을 한번 가지러 왔습니다. 참나무 잎을 담아와서 이제 세척을 해야겠죠? 바로 쓰기에는 벌레랑 이런 게 많으니까 일단 물을 받아주고 여기에다가 낙엽을 넣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이제 자취방 수압이 되게 약해가지고 물을 채우는데 좀 걸렸고요. 그냥 낙엽을 쏟아 부어줍니다. 이게 다는 아닙니다. 이렇게 물만 채운 다음에 낙엽을 붓는 게 끝이 아니고, 이렇게 낙엽을 다 채운 뒤에는 이제 물을 완전히 적셔줘야겠죠, 낙엽에. 낙엽에 완전 적신 다음에, 낙엽을 쏟다 보니까 안에 거미랑 이렇게 벌레들이 많습니다. 근데 보시다시피 이런 이쁜 깡총거미도 발견했습니다. 되게 이뻐가지고 이 친구는 한번 키워보려고 삼바퀴 사육장에 넣어줬어요. 보시면은 크기도 생각보다 좀 크고 노란색에 발색이 이쁘더라고요. 자, 아무튼간에 이제 낙엽을 저는 검역을 다 했습니다. 과정이 좀 길고 지루해서 뛰어넘었는데, 식초를 부은 다음에 식초물을 만들어서 거기에 담궜다가 다시 한번 헹궜습니다. 그리고 송곳으로 환기구를 뚫어줬습니다. 제가 자취방이 가스레인지가 아니고 그 뭐냐, 전기로 그 열하는 거 있잖아요. 갑자기 단어가 생각이 안 나는데, 그거라 가지고. 근데 지금 라이터도 가스가 없더라고요. 그래가지고 그냥 물리적인 힘으로만 뚫는데 팔 아파 죽는 줄 알았습니다. 아무튼 이렇게 낙엽을 좀 건조를 시켜줘야 됩니다. 이게 축축한 상태에서는 지렁이가 완전 축축한 환경을 좋아하는 게 아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낙엽을 좀 건조를 시켜줘서, 바싹 마르는 건 아니지만 그냥 촉촉할 만큼만 건조를 시켜준 다음에, 이제 제가 같이 주문한 지렁이 사육 흙이라고 하더라고요. 제가 이걸 좀 분석을 해보려고 궁금하기도 하고 해서 사봤는데, 당최 알 수가 없습니다. 딱히 냄새가 나지도 않고, 근데 에코스는 또 아닌 것 같고, 뭔가 피트모스랑 뭐를 섞은 것 같기도 하고요. 아무튼 정체를 알수 없는 지렁이 사육 흙을 저는 낙엽 밑에다 깔아주려고 했습니다. 근데 이제 낙엽을 다 다른 데로 옮기고 흙을 붓기는 귀찮아서 그냥 이렇게 대충대충 낙엽을 한쪽을 뒤집어 주고 흙을 붓고, 그 다음에 낙엽을 다시 덮고, 이런 식으로 해서 낙엽 밑에 흙을 깔아줬습니다. 이렇게 하면은 흙에 있는 수분이 빠르게 증발하지 않으면서도 보습력은 좋고, 그렇다고 너무 과습하진 않는 그런 환경이 될것 같아서 이렇게 한번 세팅을 하려고 구상을 했고 이렇게 해줬습니다. 이제 드디어 지렁이의 실물을 볼 시간입니다. 보시면은 겨울철이라 그런가 좀더 팔팔한 것 같아요. 지렁이가 여름에는 더워서 이 얼음팩이랑 와도 조금 막 상태가 힘이 없을 수도 있거든요. 근데 지금 좀 시원해가지고 지렁이들이 다행히 다 건강한 것 같습니다. 아무튼 이렇게 지렁이를 다 부어주면 세팅이 끝났는데요. 이 상태로 이제 바로 먹이를 주면 안 되고, 한 하루 정도는 가만히 내비두는 게, 지렁이들 이제 스트레스도 많이 받고 했으니까 가만히 냅두는 게 좋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저는 이 상태로 이제 다음 사육기는 나중에 올리도록 하겠습니다.